안녕하세요. 첼로 하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스즈키 2권의 5번 개선의 합창을 배워보겠습니다. 개선의 합창은 헨델의 유명한 곡으로 여러분들이 찬송가를 통해서나 여러 매체를 통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한번 악보를 보면 마에스트로소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되게 웅장하고 장엄하게 연주를 하라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네요. 자, 그렇게 연주하시면 되고, 자, 처음부터 한번 연주해 볼게요. 그 4분의 4박자의 곡으로 조표는 그 조는 다장조입니다. 자, 솔. 여기는 홀보우로 되게 길게 화를 쓰시면 돼요.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항상 홀보로 쓴 다음에 그 3마디 반 반씩 슬러를 파미 할때 반씩 쓰면 너무 좋아요. 네, 화를 그런 식으로 길게 길게 써주시고요. 자, 둘째 단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런 슬러 4개짜리 할때 미파솔은 다 D선인데 라는 A선이잖아요. 그럴 때 부드럽게 화를 돌리는 거예요. 화를 이런 느낌으로 레 이렇게 부드럽게 곡선을 그리듯이 화를 이런 식으로 리리 둥글게 이런 식 그런 식으로 화를 쓰시면 괜찮습니다. 자, 부드럽게 해서 다시 한번 자, 그럼 둘째 단까지는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자, 셋째 단 가볼게요. 지금 이런 패턴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개의 그 8분음표를 길게 홀보우로 쭉 슬러를 쓴 다음에 그 다음 밋밋을 반반 그렇죠? 그 다음 근데 여기 지금 이제 이 포지션이 나오고 있는데 11마디 보면 엄지가 미끄러져 내려가서 그 다음에 도를 잡는 거죠. 그래서 다시 보시면 자, 이렇게 친절한 그 친절하게 그 슈프팅을 할 시간을 벌어주는 그런 곡은 기초곡집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단 연습을 하라는 거죠. 그렇게. 그래서 개방연에 그을 때 그때 엄지손가락을 쭉 내리면서 정확하게 잡아라. 이런 식으로 이제 연습을 하게끔, 곡을 그렇게 써준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그 다음 도, 그 슈프팅에서 이 포지션 딱 내려갔으면 그 자리에서 이 도, 시할때 시를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붙이고 있는 상태에서 새끼손가락 옆선을 벌리면 이게 바로 라가 돼요. 이런 식으로. 라를 정확하게 잡을 수 있어요. 그 1번을 픽스,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4번을 벌려야 되는 거예요. 그걸 잘 염두하시고 생각하시고 여기도 라솔을 한 다음에 개방연을 하라니까 손을 떼고 개방연 할때1 포지션으로 엄지가 올라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개방연 긋고 그 다음 여기까지 잘 하실 수 있겠죠? 여기가 가장 어려운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그 11마디부터 다시 보면 여기 붙여놓고 그 다음 이제 처음하고 동일한 노래가 나오죠?
18마디 보면 솔도 이런 거할 때는 좀 재빨리 그리고 화라구의 호흡이 잘 맞게 끊어지지 않게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 맨 마지막 단 미파솔라솔솔 할 때 이 솔을 붙이고 있으면서 라를 갖다가 이 솔을 살짝 이렇게 들어주면 되겠죠? 그 다음 다시 솔 그대로 누른 상태 그대로니까 음정의 변화가 없겠죠. 이렇게 솔을 누르고 계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쵸? 까지 개선의 합창을 배워봤는데요. 우리가 스즈키 2권에서는 이 포지션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포지션을 정확하게 내려갔다가 다시 1포지션으로 정확하게 올라오는 이 연습을 아주 많이 해주셔야 자신감 있게 내려갔다가 자신감 있게 올라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음정을 잡을 때 픽스해야 되는 음정을 반드시 누르고 있다가 그 다음 음정을 벌려서 잡는 그런 것들을 많이 연습하시면 아마 자신감 있게 포지션에 대해서 어떤 곡에 어떤 포지션이 나와도 그런 부분들을 딱 생각하고 있으면 아마 자신 있게 연습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